나 먼저 나와 있어. 나도 이혼하고 뭐좀 외롭긴 하지만 그러게. 야, 네가 내 상황 잘 아니까 네가 또내 상황에 잘 맞는 또 그런 여자 또 소개시켜 주겠지. 너잘 만나볼게. 그래, 정수야.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네네. 한수 씨 맞으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 오늘 그 소개팅하기로 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수 씨 맞으시죠? 아, 예. 저랑 소개팅을 한다고요? 네, 저 정수 친구. 정수 친구분 아니죠? 아, 예, 맞아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몸이 좀 불편한 건 앉으세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네네. 제가. 네. 아유, 임신 맞죠? 지금 상황이 맞죠? 정수한테 따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를? 아, 제가 사실 임신 8개월 차고요. 아, 8개월이구나. 네, 아기 아빠랑은 좀 임신 초기 때 헤어졌거든요. 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근처 저희 짬뽕집에서 짬뽕에 밥 말아 먹고 오신 분이라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착각을 했다고요. 진짜 임신을 하셨구나. 좀 기분 나쁘셨으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해 아니, 주시고. 아니, 근데 아니. 이게 모르셨으면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진짜. 아니, 왜냐면, 정현 씨배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큰 방에 아기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돌싱이에요. 아, 네, 절싱이시구나. 같이 방 안에 아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더 좁은 방에 있을 뿐이고, 저는 조금 큰 방에 있을 뿐이고. 예. 저희 집은 융자가 있거든요. 융자 있는 방, 융자 없는 방. 뭐 이런 거죠. 재밌으시네요, 진짜. 아, 그래서 정수가 이렇게 저희 둘을 연결시켜 줬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수가 제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거죠. 예. 진짜. 진짜,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현수 씨,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헤어지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성격 차이죠. 아, 그쵸. 예. 맞아. 집에서 사소한 걸로 뭐 싸우다가 헤어졌는데, 파김치 먹을 때 있잖아요. 파김치 먹을 때 파김치 딱 들면 파김치가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한 번에 쑥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걸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런 섬세함이 없는 여자 좀 싫거든요. 센스가 좀 예, 부족하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진짜 좀 얘기 들으면서 좀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네네. 저는요, 깻잎 장아찌 먹을 때 예. 그 깻잎을 그 끝에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 같이 이렇게 와르르 아, 올라오잖아요. 와르르 한꺼번에 올라오죠. 네,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예. 아, 잡아서 딱 눌러줘야죠. 그쵸? 예. 그래야지 이제 먹기 편한데, 예. 남편이 그걸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거 잡아서 눌러줘야지. 그 잡아떼기 쉽지. 그러면 손으로라도 뜯어줬어야지. 그러니까요. 헤어진 이유도 비슷하고,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만나니까. 저기 음악이 나오네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네.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아, 그래요? 태명이 뭐죠? 쑥쑥이요. 아, 쑥쑥이. 쑥쑥아, 엄마 소개팅 중이야. 쑥쑥아, 소개팅 중이야, 엄마. 엄마, 예, 그래, 엄마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하세요. 발로 진짜 배를 좀 뻥뻥 엄마, 예, 쳤네. 엄마 F대 신청 받아주세요. 그럼 현수 씨, 네.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뭐, 딱히 뭐, 없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러면 혹시 저랑 같이 파스타 드시러 가실래요? 파스타 좋죠. 같이 그러면 주말에 파스타 먹고 네. 좀 쇼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 저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제 겨울도 다가와서 이제 겨울도 사야 되고, 겨울옷 사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네. 아기 용품점 가서 네. 아기 분유통도 좀 사고 젖꼭지도 좀 사고 이렇게 하려고요. 아, 젖꼭지를 산다고요? 네. 아, 젖꼭지를 살 수가 있어요? 젖꼭지가,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젖꼭지를 산다고 하셔가지고, 젖꼭지가 다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젖꼭지가 아, 아니라요. 네네네.
그 애기들 무는 공갈 젖꼭지. 아, 네. 맞아, 맞아. 아, 젖꼭지를 산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저기 아기용품점이 좀 세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저야 뭐, 예, 네. 파스타 먹고, 네네네. 또 젖꼭지 사러 가고, 좋네요. 네, 네. 예, 예. 같이 골라주세요. 예. 네. 쑥쑥아, 엄마가 젖꼭지 사준대. 젖꼭지, 앙왕왕왕 물자. 엄마 소개팅 하고 있어. 지금 분위기 좋다. 네.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좀 네. 반응을 하네요. 그래요. 네. 아, 네. 근데 혹시 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혹시 뭐 하세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는 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면 아, 못 만나겠구나. 아니, 뭐 제가 크리스마스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사실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도를 뺀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예. 분만 예정일이거든요. 아. 네. 바쁘시겠구나. 많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바쁘겠네. 네. 네. 그럼 뭐, 주에는 시간을 좀 비워놔야 그렇죠.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아, 못 만나겠네. 네. 제가 그냥 크리스마스 때 보러 가면 안 될까요? 저를요? 예. 아, 저기 쑥쑥이 분만 예정일이라서 좀 제가 네. 꽃다발 들고 네. 탯줄 자르러 갈게요. 아, 현수씨. 제가 탯줄 정중앙 제가 딱 자를게요. 의사선생님이 딱 잡아준대. 그럼 발가락, 손가락 다섯 개씩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실 거죠? 그럼요. 심쿵했어요, 저 지금. 아, 진짜요? 네. 제가 탯줄 정중앙 잘라드릴게요. 그, 네. 너무 짧게도 길게도 말고 딱 정중앙. 정중앙, 네네. 그렇다? 네. 너무너무 실례될 네. 수 있지만 네. 제가 우리 쑥쑥이한테 네. 좀 교감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좀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쑥쑥이한테 그 태교할 때 쓰는 태교 용품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해볼게요. 어떤 용품이죠?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건데 네. 제가 요즘 갖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아, 이거군요. 네.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쑥쑥아, 나와라. 나오면 교촌치킨 시켜줄게. 호식이 두 마리랑 움직이나 어머 어머 그래 또봉이 비치시 다 시켜줄게 폭수가 어 너무 좋다 대박 아 정현 씨 너무 저기 네. 행복해 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 참 저에게 선물 같은 하루네요 선물 같은 하루네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현수 씨 죄송해요, 씨. 입도 다시나요? 아,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제 얼굴 보고 그런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아니요, 죄송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잠시만요. 좀 뒤로 젖히시고. 아, 네네. 자, 젖히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어, 잠시만요. 쑥쑥아. 좀 편해졌니? 어, 좀 편해졌어. 하나, 둘. 하나, 둘. 어, 씨, 어디 와, 잠깐만. 하나, 둘. 쑥쑥아. 하나, 둘. 너도 루프탑에 있는 것처럼 누워라. 네? 어, 멀미 나서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좀 괜찮으셨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네. 파스타가 땡기는 날이네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럼 파스타 드시러 가실까요? 그럼 저희 파스타 먹고 네. 젖꼭지 사러 가요. 그래, 우리 젖꼭지 네. 지금 사러 가요. 예쁜 걸로 골라주실래요? 네, 젖꼭지 사러 가죠. 젖꼭지 사러 가자.